제가 요즘 고미술을 접할 기회가 되어 다양한 작품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 봤을 때는 그냥 감격스러워서 우화 소리만 나오고 다른 거는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몇번 접하다 보니 고미술을 접하게 된 이유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고미술, 특히 중국 왕실에서 쓰던 작품들은 그 예술성이 뛰어나지만 그만큼 가품도 많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게 가품인지 진품인지 진위를 가릴 수 있는 사람도 몇안 된다 하는 얘기도 들었고요.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만 진품이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건다 가품이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그런 고미술을 볼때 어떤 각도로 보아야 하고, 과연 전문가도 진위를 가리기 어려운 이 작품들의 가치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사회가 고품질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아주 질량을 높게 치주는 사회가 돼가 있는 거죠. 고 질량이 뭐냐? 작품성 있는 거를 이야기합니다. 오래됐다고 고품질이 아니고, 오래됐든 어저께 했든 작품성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작품성 있는 거는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있냐? 작품성 있는 거는 그만한 에너지가 그 담고 있는 거죠. 오늘날에 우리가 볼때 너무 좋다. 그럼 내한테 작품성이 되는 거예요, 저게. 근데 저기 천년 된걸 가져왔는데 와 소리는 나오는데 내한테는 작품성이 안 돼. 그러면 니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가품, 진품 이러는데, 진품은 비싸게 줄 거고, 가품은 비싸게 안줄 거네? 내하고 맞는 거가 만나야 되는 거죠. 작품이라는 거는 내하고 맞는 걸 만나야 돼. 고미술도 내가 보니까 내하고 맞는 게 있어요. 그럼 그걸 나는 갖는 게 좋습니다. 내하고 맞는 거. 가지면 어떻게 되냐? 이게 니한테 부적이 돼요. 우리는 작품을 소장을 하잖아요? 너한테 부적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내한테 맞는 건내 부적이 돼요. 안 맞는 거 억지로 줬잖아요? 이러면 내 끼로 칩니다, 이제부터 이게. 그러면 내가 돈이 없는 사람 있죠. 돈이 없는 사람. 저 작품을 사는데 돈이 없어. 그러니까 쪼매난 거 쳐다보면 이게 너무 좋은 거라. 근데 얼마야? 이렇게 돈이 얼마 안 해. 그 너무 좋아. 이걸 딱 갖는 순간에 이게 네 부족으로 바뀌고, 이것이 네 수호신이 돼요. 작품은 내가 요 난중에 돈 만들라고 작품을 하려고 하냐. 이 작품을 잘 쓰려고 하냐. 이 작품을 잘 운용하려고 하냐, 이런 게다 틀린 거죠. 이제 이걸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죠. 저게 너무 좋고 내가 소장하고 싶어. 소장하고 가져가면 니하고 일치했기 때문에 이것이 니 힘의 배가가 올라가요. 그러면 기분이 좋겠죠? 내가 하고 싶은 걸 소장했으니까 기분이 얼마나 좋겠어? 좋은 만큼 니가 일이 잘 돼요. 사람은 내가 좋아야 그다음부터 일이 잘 풀려. 그럼 내가 안 좋아. 요새 막. 그럼 일이 안 돼. 요거예요. 왜? 그걸 보고 신난다 그래. 신이. 에너지를 지금. 이게 막 돌리는 거예요. 신나면은, 내가 일이 잘 되는 거라. 신이 안 나면 일이 안 돼. 이제 꾸는 거죠. 그러게 작품을 볼때 고미술이든 현대미술이든 내가 보니까 이거 너무 내가 좀 소장하고 싶다. 소장하고 싶은 걸 소장하면 나는 신나요. 신나면 네 에너지가 돌아. 그게 소장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큰 질량을 가진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은 큰 질량에 맞는 거라 해야지 내가 이게 좋거든요.
그럼 내가 좀 질이 좀 작은 질량 아기자기해. 그러면 아기자기한 걸 보고 좋아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소장을 할 때, 내가 좋아하는 걸 소장을 할 때 네 일이 잘 풀리고 네가 몸도 낫고 뭔가 이게 막 이런 게 풀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찝찝한데 그냥 뭐 해갖고 이거 그냥 가지고 있으면 이것 때문에 일이 안 돌아가. 좋아야 돼. 무조건 좋아야 돼. 그게 소장품이고 작품이에요. 내 작품은 내가 좋아야 되는 거지. 비싸다 하니까 나중에 이거 뭐 싸게 준다. 그거 되게 이거 나중에 돈 벌겠다. 이러면 그건 작품이 아니고 투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내 에너지가 안 돌아. 작품이라는 것은 내 질량하고 맞아야 돼. 그래야 소장을 하면 좋은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은 천만 원짜리 하고 싶고, 금이 보니까 내가 너무 좋은데 천만 원 하네? 오, 고맙다고 얼른 받아들이면 돼요. 가져가면 돼. 그게 네 작품이야.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갖고, 너무 좋은데, 이거 저 20억 하네, 저게. 내가 엄두를 낼 수 없는 가격을 딱 쳐다보고는 내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어떤 건 좀 200억에. 그럼 200억 하는데 너무 좋다 그러면 이 에너지를 돌리고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 사람이 소장을 하면 2천억짜리 일을 해요. 200억을 주고 샀는데 기분 좋잖아. 2천억짜리 일들이 된다니까. 그것도 한 개만 되는 게 아니고 기분 좋으니까 계속 돼. 그러면 몇 조 더 올리는 거지. 그게 소장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 살다가 행편이 개안해지면 예술 작품들을 찾아요. 작품을 찾는다고 우리가. 좋아져야 찾지.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막 땅 파고 노가다 하는데 작품 절대 안 찾아요. 내 행편이 작품을 찾을 만큼 좋아졌다는 얘기야. 그러면 작품들하고 내가 관계를 해야지 그 다음에 좋은 일이 생겨요. 이게 문화 사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문화가 우리는 문화를 이상하게들 생각을 하는데 네가 어떤 수준이 되면은 문화를 찾게 돼 있고 문화를 찾는다라는 건 질이 좋아졌다는 소리고 더 크고 깊은 문화를 찾으면 네 질이 그만큼 더 우수해졌다는 소리고 그럴 때 그런 문화 작품들 속에서 기운을 얻는 거예요. 근데 이거 내가 이거 막 애를 들어서 천만 원짜리 가져왔어. 너무 좋아요. 쌤 막 이래 가져왔어. 내 앞에 그 작품이 좋은 게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 가져왔는데 난 이제 가지고 있다가 뭐 일도 잘 돌아와요. 여체 재밌고 막 엄청 좋아. 좋은데 한 1년쯤 지나니까 이거는 뭐 내가 좋아갖고 막 볼 때 틀린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면 일 잘 되고 있다가 요새는 시무룩 하잖아. 이걸 쳐다보면 그만큼 일이 잘 안 돼. 시무룩해져 일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작품 내놔야 돼요. 다 썼잖아. 니한테 에너지를 니가 썼잖아. 그러면 이 작품은 내놓는 거야. 그리고 내놓으면 어떻게 돼? 이 작품이 있음으로써 니가 좋아졌잖아, 좀. 그럼 행편도 좋아졌을 때고 질량이 좋아졌으니까 그 다음에 니한테 보이면 좋을 작품이 1억짜리가 돼야 좋은 거야. 3천만 원짜리가 좋든지 그렇게 돼야지 내 마음에 든다니까. 왜? 네 질량이 컸기 때문에 크는 게 좋은 거예요. 내 질량이 크면 작품 보는 눈도 다르고 에너지가 틀려. 그런 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안 좋은 거 천만 원짜리 있잖아. 내놓을 줄을 알아야지. 뒤에 이어놓으면 안 돼. 왜? 딴 사람은 지금 이 작품에 힘을 줄 수가 있거든. 내 질량으로서는 이 작품이 내한테 지금 힘이 안 되니까 이거는 다른 사람한테 힘되도록 내놓을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걸 내놓으니까 어떻게? 딴 사람이 막 보니까 너무 좋아. 그 사람 또 천만 원짜리 가져가든지. 만약에 내가 내놓을 때는 만일에 이게 이런 것들 관리를 하는 사람들이 기획을 잘하면 이거 엄청나게 재밌습니다.
작품들을 가지고 가면 그 사람들이 잘 되라고 가져가야 되는 거고, 잘 되고 그걸 활용을 잘 했다면 나중에 작품을 내놓을 때는 여기서 다시 걷어들여갖고 다른 사람 인연에 만들어지도록 자꾸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렇게 잘 써갖고 내놔서 내가 가지고 있던 거고, 내놓으니까 시간도 좀 지났고 내가 너무 잘 쓰고 나면 어떻게 되냐, 이제 남이 쳐다보면 도조합이는 거예요. 내가 관리한 사람이 작품값을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더 좋아 보여. 그러면 이걸 갖다 내놔놨는데 난 저 경매를 붙여주십시오. 내놔보는 거예요. 경매가 많아야 돼 앞으로 이렇게. 그러면 내가 쓰던 거를 다 에너지는 뽑아 썼으니까 이걸 내놓고 경매를 붙여달라 그러면 이거 2천만 원에 나가네? 이게 작품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딴 사람이 좋아하는데 2천만 원이라도 사겠다는데. 왜? 이 질량을 잘 쓴 거는 분명히 질량이 에너지가 올라가고 딴 사람이 2천만 원 줘도 아깝게 생각이 안 들어요. 이래서 그는 작품값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지금 이 사회에 모르고 있는 거를 발굴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에너지를 어떻게 돌리며 어떻게 운용을 하는가. 이런 것들 또 하나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때란 말이죠, 이게. 고미술이라고 우리는 뭐 얼마씩 내고 해가지고 막 나중에 값이 오르면 어때? 이거는 지금 한참 잘못 가는 거예요. 내 질량에 맞는 것을 네가 소장함으로써 이것이 에너지가 다시 돌린다. 이런 거. 그러니까 내가 조금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에너지가 높아져가지고 좋아지면은 분명히 이것이 내 눈에 안 들어와요. 내가 커버렸기 때문에 이런 작품은 내 눈에 안 들어와. 요럴 때는 내처럼 그때처럼 이런 작품이 필요한 사람한테 돌려주는 것도 그리고 나는 더 좋은 작품을 가져왔고 또 더 크게 해야지. 그게 이제 작품 활동이에요. 물론 우리 이제 정법 가족들도 작품 활동을 하는 법을 내가 가르치고 그런 일을 이끌겠지만 앞으로 이런 걸 잘해야 되는 거. 내 기운을 운용할 줄 알아야 되는 거. 있는 질량으로 갖고 어떻게 운용하는 법칙. 그러면 우리가 삶의 전보다 그게 보탬이 되고 내 삶이 잘 풀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중국의 고미술품 같은 거 이런 거는 이게 아주 고가로 안 가면 가짜를 안 만들죠. 이게 너무 비싸니까 똑같이 만들어가 이 내놔가지고 이거 싸게 주니까 내가 저거 보니까 너무 좋잖아요. 이거를 싸게 주면 그것도 작품이에요. 내한테 필요한 작품이야. 그런 걸 소장을 하면 너는 좋은 일이 막 생겨요. 저 싸니까 저거는 나이겠지가 이래. 내가 좋으면 그게 네 작품이 되니까. 에? 그렇게 해갖고 이게 가품이 어디 있어? 가품이 이것도 만드는 건데. 내한테 맞는 거냐? 아니지. 가품 진짜를 따지지 마라. 네가 좋은 걸 가져가라. 비싸든 싸든. 그럼 내가 비싼 거를 가지고 내가 형편이 모자라는데 욕심을 내면 그거는 내 손에 안 오게 돼 있는 거니까. 그건 정확하게 해준다, 자연이. 그렇게 지금 소장 안 하고 다음에 하면 되지. 그리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품들은 내한테 만든 거, 만드는 거 보니까 요만한 인형이 너무 좋아. 나는 요거 할래. 그게 내한테 힘이 돼요. 큰 것만 뭐 대작만 하는 게 아니고 나는 지금 요렇게 해갖고부터 여기서부터 큰다라는 거지. 여기서부터. 그러면 이제 요거 작은 거 내가 소장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이제부터 이런 것들도 자주 봐요. 이제 시작이 된 거라. 병원 가는 놈이 단골되듯이. 이런 작품 세계에 내가 하나를 갖다 소장하기 전에 이제부터 요걸 배우고 공부를 하게 돼 있어요. 작품도 그래서 해봐야 돼. 그래야 네 실력이 올라가고 자라고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비싸고 좋은 것부터 하는 게 아니고 작은 것부터. 내가 이제 조금 경제가 조금만 투자해도 되는 것부터 딱 하나 소장을 하고 뭐 한두 개 하다가 보니까 이제부터 이것이 내가 식견도 넓어지고 이게 뭔가 자꾸 내가 잘하는 거야. 나도 모르게. 그러면 작품 보는 눈도 달라지고 그러면 내가 컸다는 소리예요.
그게 작품성이라.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전부 다 작품을 볼 줄 알아야 되는 시대에 지금 살면서 작품을 몰라. 왜? 아직까지 돈 벌라고만 달라들지. 문화라는 것을 내가 몸소 지금 잘 운용을 못하고 있단 말이죠. 질량은 큰데 문화를 즐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그는 아직 사는 행편이 빡빡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하고 막 같이 맞물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작품을 쓰고 좋은 뭐 재료를 쓰고 좋은 걸 한다는 것은 내가 살기가 좀 개안해졌다는 거거든. 그렇게 자꾸 가야 되는데 자꾸 아끼려 그래. 깎으려 그러고. 네 인생은 맨날 깎이는 거라고. 어디 가갖고 저 길에 가갖고 뭐 좀 사니까 할매가 뭐 팔고 있으니까 여기 가갖고 이거 얼마예요? 하니까 3천 원. 아이고 내가 천 원 더 드릴게요. 이 가면 이거 너무 넉넉한 사람을 만났잖아. 그러면 할매가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 이 할매가 지금 또 돌아가요. 삶이 달라져. 복을 주는 거예요. 복을. 아이고 할매 이 고생하면 이렇게 싸게 팔아 안 돼. 이렇게 갖고 천 원 더 주니까. 천 원밖에 안 되는데 이 사람 인생을 바꿔놓는다니까? 어디가 절대로 가격 깎지 마. 그럼 내 인생 깎는 거라. 남의 인생 또 깎아먹고. 그럼 큰 사람이 안 돼. 그럼 이 사람이 내한테 그 물건 팔고 그냥 이렇게 봉다리 담아주던 게 쳐다보고 존중까지 해주네 날. 그만이 내가 커요 그때부터. 내 인생이 그래 바뀌어. 사람이 존중하면 내가 커버린다니까. 존중하게 만들어내는 것도 그것도 내 지혜지. 이거 땡신들 참말로. 아니 뭘 하나 팔라 그러는데 그걸 왜 좀 깎냐. 좀 더 주지. 더 준다고 니한테 안 돌려줄 것 같냐. 저 사람이 내한테 어떻게 대하느냐가 그때부터 내 에너지가 달라져.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도 배워야 돼, 이제부터. 작품 활동도 사실은 해야 돼요. 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것들 어떻게 할까? 이런 기초를 우리가 알고 그러면 이제 작품에 대해서 공부도 하면서 우리가 성장하는 이 예술을 모른다는 건 그건 클 자격이 없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 배워가면서 막 하지 말고 하나씩 배워가면서 살살 하면 금방 달라져 사람이. 2, 3년이면 사람이 품위가 어마어마하게 달라져. 오케이?